안녕하세요. 요찡, 옌찡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대만의 맥도날드를 가서 음식을 먹어볼 건데요. 한국과 달리 대만에도 이제 새로운 메뉴가 조금 있죠. 아유, 많죠, 많죠. 그래서 오늘 이번에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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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맥도날드를 주문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 금액은 대만 달러로 285 대만 달러 나왔고, 버거 두 개 세트 하나씩 이렇게 추가해서 치킨 너겟 하나 따로 사고, 그리고 옥수수 스프 따로 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콜라 하나는 큰 걸로 했어요. 거의 얼굴 크기? 1리터 정도 되는. 하고 뭐 간장튀김 이런 거는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소개를 해볼까요? 이거 옥수수 스프예요. 저희가 작은 걸로 사가지고 되게 작아요. 한국에서도 작년 말에 출시됐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제가 아직 먹어본 적이 없어서. 대만에서는 옛날부터 계속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완전 스프 보이나? 이렇게 건더기가 있는데 옥수수 알갱이가 뭔가 스프 느낌이 아니라 국 느낌. 한 숟갈? 연기가 되게 뜨거워 보이는데. 그럼 내가 먼저 먹지. 안 뜨거워. 이렇게 컵으로 마셔도 돼. 냄새랑은 다르게 약간 짭짤해. 되게 고소해. 맛있다. 이거 버거 먹기 전에 딱 먹으면 속이 든든해지는 느낌? 이거 먹고 버거 먹고 간장튀김. 옥수수도 진짜. 옥수수랑 같이 먹어야 진짜. 근데 맨 처음에 대만 와서 맥도날드 왔을 때 제가 감자튀김을 처음 먹어보고 되게 짜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아. 근데 대만 음식 처음 먹었을 때 모든 음식이 다 짜다고 느꼈는데 맞아. 지금은 그냥 먹고 있어. 아무 느낌이 없어. 케첩도 찍어 먹어요 이제. 익숙해져서. 너부터 먹어. 작은 거 먼저. 이거는 그 황금 치즈 돼지고기 파이 버거? 맞아. 그 이름이었어요. 이게 얼마죠? 버거만 하면은 49원. 되게 싸다. 비주얼. 돈까스라고 해야 되나? 돼지고기를 튀겨서 만든 패티랑 그 치즈를 안에 넣은 버거예요. 향기는 아직 잘 모르겠어. 그거 햄버거 냄새. 한입 먹어. 전혀 먹어본 적 없는 맛인데 돈까스 맛은 아니고요. 학교 다닐 때 급식실에서 먹던 돈까스. 어? 이게 약간 한국에 없는 맛이라고 해야 되나? 참치란 건 한국에는 없는 맛이고 이거 어디서 먹어보는 소스. 약간 카레 가루 맛이 나는. 그 돼지고기 안에 카레 양념이 좀 들어있어요. 근데 맛 자체는 약간 예전에 버거킹에서 탄두리 치킨 버거? 그걸 팔 때 그 탄두리 그 맛. 이렇게 치즈 소스가 들어있거든요. 이게 맛을 살렸습니다. 치킨 버거. 야! 이름이? 까마이지였나요? 중국 이름으로 까마이지였고 우리나라로 치면 빅맥 같은 거를 이제 빅치킨 버거 같은 개념으로 패티를 두 장 넣은 햄버거예요 이게. 그리고 가격은 대만 달러로 79원.
여기 안에 지금 양배추랑 치즈랑 허니 머스타드 소스가 들어가 있다고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엄청 크네요. 치킨 가스에서 약간 돈가스 같은 맛이 뭐예요? 더 나는 느낌? 또 이러려고 매일 입 운동을 해왔거든요. 왕. 맛있다. 아까 거보다는 더 맛있는. 훨씬 맛있어요. 저는 제 입맛에 맞는 건 정말 많이 먹거든요. 여기는 지금 저희 학교 근처에 있는 맥도날드이고, 저희 뭐 학교, 대학교 학생들이나 근처에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되게 많이 와서 먹고, 여기서 과제도 많이 하고 그러는 곳입니다. 맞아요. 그때 정말 문화충격이었던 게, 고등학교 친구들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햄버거를 맛있게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노래소리가 들리고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여기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맥도날드에서 연기하는 건 처음 봐가지고. 여기가 워낙 학교 자체가 저희가 약간 산 쪽에 있다 보니까 이런 맥도날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학교 근처에 딱 한 군데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기 와서 모든 과제를 해결하고 식사를 해결하고 이러는 느낌? 맞아. 산이어봤자 얼마나 산이겠어 하시겠지만 정말 산이라서 진짜 산에 관한 에피소드라면 끝없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의 눈물 흘리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저희 학교 기숙사 뒤에 수풀에 원숭이가 삽니다.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가 있어요. 진짜 그냥 야생 야생 원숭이? 이만한 친구들이 거기서 막 뛰어다니거든요. 하늘이 금방 어두워지네. 여기 바로 앞에 창가라가 지금 장난 아니에요, 뭐지? 이거는 치킨 너겟이에요. 이 정도? 치킨 너겟? 한국이랑 똑같은 거 맞죠? 이 치킨 너겟 한국에도 있는데 왜 소대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대만의 치킨 너겟이 특별한 이유는 소스 때문이에요. 소스. 탕수육 소스. 아 맞아요 맞아요. 처음에 이거 먹었을 때 아 왜 이런 거에 먹지? 하면서. 근데 이걸 한번 먹고 나면은 여기 약간 중독돼. 또 바보 색깔. 우와, 어떤 맛인가요? 나이스. 역시 소스가 있어야지. 그냥 먹을게요. 오랜만에 먹으니까 더 맛있는데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